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두 달째 돼 갔는데요. 오늘은 2월 27일입니다. 거의 2월의 끝자락이 되는데, 정말 모처럼 만에 벌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입춘, 2월 4일경을 전후해서 보통 그 봄벌 기르기를 시작하는데, 요즘은 날씨가 많이 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요 벌통은 지금 나무 벌통인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보다 보니까 습이 뭐 많이 찼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습이 왜 찼을까요? 습이. 그래서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벌통이 조금은 습이 차서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새 벌통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 꿀벌들이 어느 만큼 자랐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영상 한 6도, 7도 정도 되는데 바람이 조금 쌀쌀하게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빈 벌통에 보온판을 안쪽에다 이렇게 대놨습니다. 보온판의 역할은 조금 더 온도를 더 원활하게 좀잘 보온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거죠. 대놓는 거죠. 아이고, 벌통이, 뚜껑이 나무 벌통인데 좀 삭았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이제 깨졌네요. 지금 보온도끼 두 장이나 이제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훈연기를 이용해서 살짝 훈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고체 사료도 넣어놨는데 거의 뭐 많이 안 먹었죠? 살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분떡을 한 덩이 올려준 것이, 오, 온도가 이렇게 높질 않아요. 예, 여기만 살짝 좀 따뜻하고 보온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이 제대로 나게 되면은 이 화분떡 자체가 위에서 살짝 만져봤을 때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네, 이거는 사양기인데 플라스틱 사양기 제일 바깥으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네, 먹이장인데 먹이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한, 뭐, 20% 정도 되는 먹이장인데, 이왕이면은 맨 가에는 먹이가 가득 찬 거, 거의 100% 가득 찬 것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벌이 조금 넘어와서, 네, 먹이를 좀 먹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밖에 안 붙어져 있죠? 이것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리판을 넣어놨는데 격리판에도 벌들이 조금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벌장인데, 오, 여기 산란이 한30% 정도 가고, 그리고 또 봉판을 이렇게 형성해 놨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한30% 정도 산란이 가져 있고요. 그리고 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도 그대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없이 조심조심.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한40% 정도 봉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도 한30% 정도, 그리고 뭐 애벌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숯불집을 줘 놨어요? 네, 숯불집. 혹시 숯불집 안에 진드기가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예, 숯불. 네, 여기 살짝 살펴볼게요. 진드기가 과연 있는가. 네, 다행히 진드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네. 여기는 한 먹이가 한 60% 정도 이렇게 있죠? 네, 먹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먹이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은 먹이장으로 또 놔져 있는데, 제가 여왕은 못 봤습니다. 여왕은 못 봤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온판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이장을 놔놨잖아요. 여기를 한 1cm 정도 간격으로 띄워 놓겠습니다. 완전히 붙이지 않고. 그래서 요 보온판 은박지를 중심으로 환기가 되고 열이, 복사 열이 전달이 되도록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벌집들은 다 붙여놔 주고요. 그리고 격리판 너머로 먹이장도 이렇게 이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오, 여기 습이 이렇게 있죠? 습이 있고 곰팡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물기운이 떨어지면서 우리 꿀벌들이 세력이 많다고 하게 되면 선풍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다 말려줄 텐데, 벌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 말리는 거죠. 아, 얘를 살짝 옆으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이 벌통을 그대로 원래 위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떡, 화분떡도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면 이 화분떡이 한 장을 먹는데 이쪽은 살짝 온도가 유지가 되지만 이 뒤쪽은 완전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썰어서 올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놔주도록 하고, 이미 먹이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대로 예비로 원래 있던 대로 살짝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는 벌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벌들을 천천히 털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꿀벌들아, 조심히 잘 들어가렴. 한 마리도 놓치게 되면은 안 되겠죠? 네. 천천히 조심히 들어가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문이 빠졌군요. 네. 여기 있는 벌통을 그대로 털어놔 줘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그 벌통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또 새벌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털어놔 주고, 지금처럼 온도가 너무 추울 때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뭐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벌통에 있는 습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이 꿀벌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벌들을 털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꿀벌들. 네, 거의 이제 다 털어줬습니다. 요건 한쪽에 이렇게 치워 놓도록 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미 죽어져 있는 꿀벌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꿀벌들이 다 파내는데 또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밖에 나왔다 하더라도 좀 외부 기온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얼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녀석들도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네, 꿀벌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알았지? 아, 지금 비닐 개포를 덮어지는 이유는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되고요. 또 외부 온도 차에 의해서 또 꿀벌들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이 습기가 또 결로 현상으로 또 물을 또 생기게끔 벌통 내에 생기게끔 또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대로 청개포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네들 제대로 들어갈까요? 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어이구, 여기도, 그 다음에 벌통무에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이구, 조심히 들어가자.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보온개포도 그대로 덮어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뚜껑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그리고 앞쪽에 문을 다 열어놨었는데 살짝 열어주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도 공급해줘야겠죠? 네, 꿀벌들이 자라나는 데는 화분, 그 다음에 꿀, 그리고 또 물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또 미생물을 넣어서 함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또 통과리 통 교체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새 통에서 우리 꿀벌들이 잘 자라서 올해 제가 종봉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3월, 4월 동안에 우리 꿀벌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2층, 3층 돼서 더욱더 건강한 벌들로 또 새끼 여왕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또 3월 중순부터 취미양봉, 부업양봉 아카데미를 다시 시작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